지금 일어나는 작은 탐진치의 마음도 이게 이치가 있어서 일어나는 건데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. 일어나는 만큼 나는 뭘 하면 돼요? 탐진치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양심을 키워버리세요. 부부싸움하고 남편이건 아내건 미워 죽겠으면요. 그 사람 제일 짠할 때를 생각하세요. 자, 이거 안 미워하려고 하면 안 미워해지나요? 안 돼요. 탐진치가 이미 발동했으니까 나는 양심을 출동시키면 돼요. 양심이 언제 일어납니까? 그 사람 측은지심, 측은하고, 그쵸? 그 뭔가 좀그 사랑이 샘솟고 할때 양심이 동하니까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좀더 봐줘요. 그쵸? 친구들 간에도 그렇죠. 아, 친구가 저한테 막 못되게 해요. 다시는 안볼 마음이 생기지만 또그 마음 풀고 싶을 때는 어떻게 상상하셔야겠어요? 그 친구가 또 나한테 잘했던 거 상상하고 뭔가 내 마음에서 측은한 마음 샘솟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? 그러면 또 봐지죠. 우리는 양심을 불러들이면 욕심이 있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, 제 말씀은.